대장술을 마셔야 술이 깬다는 사람. 이리 와봐, 해장술 해야지. 이리 와봐. 어, 여기 왜 있어? 아, 내 필름 똑같이 안 났지. 아. 술만 마시면 필름이 끊기는 사람. 흔히 볼 수 있는 술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들인데, 여기서 문제. 다음 중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 봐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? 아, 네. 자, 아, 지금 제가 생과사를 보여드렸는데, 네. 이기인 씨, 아, 저 얘기는 내 얘기다 이런 부분이 많죠? 내 얘기가 다예요. 아, 그 사람 얘기. 근데 이게 해장술을 그 끊었어요. 왜냐하면 해장술을 마시면서 취해가지고 또 이어져가지고 밤까지 먹게 돼.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선배님들 뭐 4박 5일 연락 안 되면은 아침에 나서 해장으로 시작해서 다시 또 그 다음날까지. 4박 5일을 드셨다고요? 그런 분도 계신다니까. 4박 5일을 드세요? 살아계세요 지금 다? 아니 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돌아가셨어요? 세상을 이제 떠나셨는데 그러면서 아하 이제 다음엔 우리 차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. 이혜정 씨는 네. 지금 저 화면 보시면서 아, 내 얘기다 이런 게 있었어요? 저는 뭐 저기 제 얘기는 예? 없었어요. 아니 정말 없었어요. 뭐라고요? 아니 제 얘기는 없었다니까요. 그냥 두 분하고 두 손을 이렇게 모으시네요. 왜 당황을 아니 따져 모르시니까요. 그리고 되게 뭘 따져 모르세요. 아, 나 우리 아, 딸도 시집 보내야 되고 아들도 장가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. 아니 이게 무슨 저도 한번 필름이 낀 적이 있는데 술을 안 마시잖아. 못하신단다. 술을 너무 못하니까 선배들이 술을 억지로 막 먹인 거예요. 아. 그걸 지기 싫어서 다 받아 먹은 적이 있어요. 여자들 그냥 이렇게 쫄바지 그냥 훅 입고 장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아침에 나더니 전체 마비가 온 거예요. 온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. 아유. 원래 안 마시다 되니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눈을 깜짝거리면서 이렇게 봤더니 쫄바지 한쪽 다리에 두 다리를 놓고 자. 네,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. 화면에 나온 네 사람 중에 알코올 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뽑아주시면 됩니다. 셋, 드세요. 자, 알코올 중독으로 의심되는 분은 누굴까요? 와, 저를 쳐다보세요. 하나만? 자, 김수. 술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. 왜냐면 저녁을 안 먹는다는 건 그만큼 양을 술로 채우겠다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지금 술을 못하는 사람은 빨리 좀 먹으라도 먹고 술을 먹어야지 안 취하니까 좋아하는데 이분들은 취하려고 먹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술을 위해서 사는 사람. 근데 김숙 씨, 이 애주가들은 이 빈속에 첫 잔 넘어갈 때 이거를 그게 중독 증세라니까. 아니야. 뭐라고 다시 해봐요. 어떻게? 사바식 하고 뭐 이렇게 부어라 마시라 해도 한 번도 핀통증 없어요. 저는 한 번도 핀통증 없고 뭐 두피도 두서도 없고 그런데 근데 요즘 있잖아요. 요즘 조금만 이렇게 하여튼 골뱅이 될 때까지 이렇게 먹으면 핀 끊겨요. 저도 끊겨요. 네, 그래서 제 생각엔 뇌세포들이 그만큼 죽었기 때문에 이제 술이 들어가면 그냥 계속 들어가고. 저는 반대 의견이에요. 저는 1년에 거짓말 안 하고 소주 한 잔도 안 마시거든요. 그러니까 한 잔 이상을 안 마셔요. 근데 제가 술을 마시면 저도 필름이 끊겨요. 한 잔에? 그러니까 술을 좀 마시면, 취하면. 그러니까 중독이 뭐야? 계속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본인도 못 느끼게 중독이잖아. 해장술. 몸이 술을 원하고 있잖아요. 그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 게 3번 같은데 해장술을 마셔야 술이 깬다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일어났잖아요. 중독이라 그러면 제가 회복 능력이 늦어져서 제일 늦게 일어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일어났던 건 간이 아직 싱싱한 것 같고요. 그리고 2번 그 분은 솔직히 저기 두 손으로 맥주를 따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저렇게 예의 바른 사람 치고는 알코올 중독자가 없어요, 솔직하게. 알코올 중독되신 분들은 알코올 누구든 어른이든 뭐든 다 한 손으로 따르지 1번 저분은 이미 눈이 몰렸어요, 지금. 아하. 이 술에 대한 갈망이 너무 심해. 저도 약간 3번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. 저도 많이 마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TV를 딱 틀었는데 드라마에서 소주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.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아요. 맥주 광고 봐봐. 자, 교수님. 아, 심하시네. 네. 정답이 뭔가요? 정답은 몇 번입니까? 네, 질문이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는 사람입니다. 예. 만약에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라고 물었으면 정답이 3번입니다. 아니, 그럼. 네. 의심이 되는 의심. 모두가 다 정답입니다. 그러면 정답이 다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좀 해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첫 번째 저녁을 건너뛰었다는 얘기는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. 싹 하고 넘어가는 그 그게 뭐냐면 결국은 빈속에 술을 먹어야 알코올이 그대로 뇌에 가서 소위 이제 필이 꽂힌다고 하죠. 예.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미 알코올 중독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.
한번 술을 마시면 계속 포금을 하는.